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부 성명서. 무능과 독선,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통령놀이에 중독된 윤석열의 독선과 무능엔 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 범죄 피해자 윤석열의 내로남불 독선과 무능이 만천에 드러나기까지 채 두 달도 걸리지 않았다. 경제 위기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망언으로 주가는 폭락하고 중립실용 외교 포기로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으니 결국 환율은 폭락하고 고물가에 국민들의 의식주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치검사 출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정치보복 공작과 북콩 공작밖에 없었다. 대선 전 개사과에 이어 여전히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문재인 정부를 정북 부정정권으로 조작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 조작 공화국의 한계였다. 윤석열에게는 역대 도박종독자의 월북이 경제위기보다 중했으며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마의 귀순 여부가 고물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생존권보다 우선순위였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고서는 결코 실행할 수 없는 국민 기만 정치 공작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 폄하하며 과학 방역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권은 집권한 지 석 달도 되지 못해 사실상 국가 방역을 포기하고 국민 스스로의 각자 도생을 선포하며 경제 안보도 모자라 방역까지 포기했으니 가히 무정부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대한 문제는 김건희 비선실세 농단이 결국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들을 사적으로 대통령실에 채용한 매관매직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김건희 윤석열의 국가권력 사유화와 채용 비리로 민주주의 헌정을 유린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가 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국가 안위까지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무릇 대통령실은 국가적 중대사항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기에 오로지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직원을 채용해야만 하는데 전문성은커녕 신적 채용에 고액 후원자 매관매직도 모자라 양산욕설주의 공모자까지 채용했으니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락하며 나라 경제가 휘청결어도 그 어떠한 대책도 없이 정치 보복에만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윤석열의 내로남불 독선과 무능에 참담하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 처리로 가혹한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지만 윤석열은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무슨 대답도 모자라 지지율 하락 원인을 모르겠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라며 반성은커녕 오히려 국민 여론을 우롱하고 검찰 장악에 이어 경찰까지 사유화의 공안 독재를 꿈꾸고 있으니 이런 우한무치한 자를 어찌 대통령으로 용납할 수 있겠는가. 자고로 먼저 사람이 되라고 했다. 이는 예지신을 갖춰야 비로소 사람으로서 제9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정치보복으로 어짐을 잃었고 김건희 주가 조작 은직으로 의로움을 잃었으며 내로남불 남탓으로 예의를 잃었고 경제안보위기 촉발과 위기대처 무능으로 지혜마저 전무했으면 물론 인명권자의 등에 칼을 꽂고 배신했으니 이내의 지신 그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천하의 둘도 없는 후한무치 전등벌거숙이라 할 것이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경제, 안보, 방역 포기를 선언한 윤석열의
무정부 상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으면 물론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윤석열의 남남 갈등, 남북 갈등, 북풍 공작을 더는 용납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윤석열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무능과 독선과 범죄로 점철된 범죄 피해자 윤석열과 김건희는 당장 사퇴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2022년 7월 21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성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